처음 수업 받으러 갔을 때 쌤께서 시안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힙한 안무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각 멤버마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선생님께서 안무를 짜주셔서 와 진짜 빨리 배우고 싶다 이 마음으로 안무 시안을 이렇게 보고 막. 예주 파트에 까데스 쿵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가이드로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노래가 잘 들리는 거예요. 약간 안 들릴 수 있었던 그리고 안 보일 수 있었던 부분들을 훨씬 더 잘 보이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서 안무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어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안무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. 제스처도 아이디어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. 처음에 딱 그 안무 시안을 봤을 때 당황을 했어요, 사실. 생각보다 안무가 더 많고 빠르고 살짝 당황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즐겁게 해보자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. 대체로 습득력이 다들 높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메인 댄서 초원이랑 이지 언니가 안무 선생님만큼 습득력이 높은 것 같아요. 연습 생활을 제키 언니랑 제일 많이 거의 했거든요. 평가가 하루 전날이었어요. 근데 그 전날에 안무를 급하게 뭘 따는 거예요. 저걸 전날에 딴다고? 했는데 다음날 제키 언니가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. 와 진짜 언니는 그냥 타고났구나. 아 초원이가 정말 잘 춰요 춤을. 옷도 약간 춤을 출 때 핏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초원이는 그걸 안 타더라고요. 그냥 치마를 입고 예쁜 엄마의 립스 의상을 입었는데 남자 아이돌 분들의 춤을 소화를 해내는 걸 보고 우리 초원이가 정말 진정한 메댄이구나. 메인 댄서구나 아주. 어려운 부분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다시 문제점의 원인을 찾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해결해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. 이런 고민들을 나눠보면 좀 많이 돈독해지고 그리고 더 좋은 무대를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데뷔 초에는 연습생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던 언니들도 있어서 호흡을 맞추는 데에 조금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. 차라리 데뷔를 조금 늦추더라도 멤버들이랑 호흡을 조금 더 맞춰놓고 데뷔를 하자 그런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저희끼리 더 소통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더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아이칠린을 잘 보여드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무대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팀워크랑 소통이 안 되는 날에는 무대에서 티가 나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멤버들끼리 의견 차이가 있거나 했을 때 제가 중간에서 메인 댄서고 막 리더다 보니까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저희 멤버들이 워낙 서로서로 막 배려하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편이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내부에서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니까 그에 걸맞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저희가 조금 성숙해졌다는 점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행복했어요. 그 잠깐의 순간이라도. 어떤 촬영장에서도 변수는 많잖아요, 항상. 그 변수를 받아들이는 게 좀...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촬영이잖아요. 오.